네네. 안녕하십니까. 산타고입니다. 24년도 네. 후지산 등반기 시작하겠습니다. 2.4km 남았고. 봉주! 봉주! 나이스 미츠! 봉주! 봉주! 아, 고생하는 젊음이 또 있고요. 와, 다 왔다! 아! 아! 아싸! 아, 다 왔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도쿄를 새벽 5시에 모여서 출발했습니다. 지각자 한 명도 없었고 6시 휴게소 도착해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7시 후지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항상 봐도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제3회 후지서밋 참가자 33명, 일본 비즈니스 성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의 모임인데요. IT 기업, 스타트업, VC 등 다양한 업계 임직원들. 시간 아직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화장실 저 밑에 있고요. 오늘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요? 안전하게 완주하는 거. 안전하게 완주하는 거. 4시간, 5시간, 6시간 등반 타임. 감이 안 잡히는데요. 4시간이면 빠른 거고 네. 5시간이면 보통이고 6시간이면 조금 늦은 편. 5시 반 정도. 5시간 반? 오케이. 무리하지 않고. 네. 몇 시간 목표? 찍는 거예요? 네, 찍고 있어요. 5시간, 6시간, 7시간. 4시간도 있어요. 5시간 반. 5시간 반. 오케이. 증거를 나중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마시죠. 화이팅. 세서 화이팅. 화이팅. 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 완주하겠습니다. 네, 완주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얼굴 완전 가려갖고 누군지 네. 모르겠어요. 출발하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아, 8시 22분 스타트 하겠습니다. 산주 4마일 안 됐을 때도 4마일 지금 조금 더운데 올라가면 시원할 거예요. 아주 시원할 거예요. 자, 오늘은 요시다 루트, 항상 가는 요시다 루트. 루트가 몇 개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가는 루트. 현재는 다 같이 뭉쳐져 있는 상황. 좀 있으면 아주 쫙 이제 흩어지겠지. 후지산이 좋은 이유, 3000m 이상 되는 산이 하루 만에 이렇게 등반을 완료할 수 있는 산이 세계에서도 드물어요. 그 어느 정도 위에까지 버스나 차로 올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일본의 대부분 3000m 넘는 산들이 한 30여 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잘하네요. 엄청 잘하는 거. 2000m까지 차가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1000m만 타고 내려오는 거지. 8시간 내지 12시간 안에 모든 산을 탈 수가 있다. 후지산은 3776m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5km 남았습니다. 파이팅! 끝까지 가보자고요. 5분 이상 쉬면은 안 좋아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중간에 충분히 중간 중간으로 갈 것 같아요. 약한 모습 보고 있어. 파이팅 하십시오. 아, 파이팅 했습니다. 지금은 10시 26분, 2시간 지났어요. 와, 4시간, 5시간 정도. 6시간이면 올라가겠네.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래, 많이 들었어요. 잠깐, 이거 왜. 우리 대장님이 꼴찌인 나를 케어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시죠. 이제 구름도 거의 없어질 높이가 됐는데. 여기 다 있군. 아이고, 너 긴 거다. 우리 산 탄 지 몇 시간 지났죠? 지금. 2시간 한 50분 된 것 같아요. 아, 2시간 50분. 그러네. 파라베 왔습니다. 2.4km 남았고 지금 선두하고 네, 2.7km 선두하고 50분밖에 차이 안 나요. 선두하고 1시간 정도 네. 차이 나고 파라비고 제가 당당하게 꼴등이지만 아직 버틸만 해요. 네. 고생은 안 왔어요. 오늘은 날씨도 약간 비도 오고 흐린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은 되네요. 경치는 없지만 체력이 그렇게 고갈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태자관 여기부터 파랍입니다. 손 흔들어 얘들아.
얘들이 알아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네. 봉주. 봉주. 나이스 미츠. 봉주. 봉주. 아, very cute. Thank you. 핸섬 가이 백운장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지금 하는 건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4시간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간만 가면 돼요. 지금 4시간 정도 왔고, 앞으로 2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아, 3000m가 넘으면 3250인데, 한 400m 남았거든요. 고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여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산장마다 너무 오래 쉬지 말고 5분 내로 쉬고 천천히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표준 타임 6시간에 맞춰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료수는 500엔이네. 오, 500엔이죠 여기. 오! 한 정상이 나왔다. 오, 오. 보였다 보였다. 이제부터 이제 구름 간다. 아, 불도저 타고 가고 싶다. 다 그 생각해요. 다 그 생각해요. 여기 오면 야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없나, 얼마면 되나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자 이제 고난의 구간. 그래도 정상이 보이니까. 아, 이런 계단, 이런 계단 안 보이네. 정상 잘 보이네. 오, 같이 이거 3350. 와, 3350. 이제 도착했습니다. 진짜 파랍에 도착하셨어요. 진짜 파랍에 도착했어요. 이제 앞에 300m 넘었습니다. 힘내십시오 대표님. 울지 마시고요. 말로 얼굴은 멀쩡하신데? 괜찮습니다. 네, 아, 좋아, 좋아. 왔고 5.6km 걸었고요. 에이, 4시간 36분 걸렸습니다. 3400m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약간 고산 증세가 있고 산소 부족한데 예, 무리하면 안 되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다 온 겁니다, 이건. 진짜 다 온 겁니다. 한 시간 남았습니다. 예? 한 시간 남았습니다. 뭐라고요? 한 시간이요. 한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예, 예 이제 뭐 다 금방금방 가요, 한 시간. 아, 네. 와, 지금 구름으로 가득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 고생하는 젊음이 또 있고요. 비가 오고 날이 흐리기 때문에 오히려 산을 타긴 좋습니다. 저는 8압에서 8.5, 3200에서 3400까지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시간 남았어요. 네네. 정말 멋지다. 이제 저 마지막 저 끝에 산장이 보여요. 자 이제 600m 후압까지 200m 진짜 거의 다 온 거예요. 내년에도 오십니까? 부지산?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 후압 3600m입니다. 이제 400m 남았습니다. 후압대 오면 구분능선을 오른 거죠. 구분능선을 넘었다. 나머지 일부입니다. 이곳은 9.5부 능선입니다. 다 왔습니다. 높이로는 50m가 안 남았고 정상에 산장이 보입니다. 이건 365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한 발 한 발 예.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아 있을까. 화이팅. 반갑습니다. 네. 온몸에 진이 다 빠지죠.
와, 다 왔다. 왔어. 아, 다 왔다. 생생하다. 잘했다.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찍어. 이동이 부담 못하는 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와, 그냥 할 것 같다. 와. 회사에서 가장 맛있다는 카레예요. 먹겠습니다. 네, 호주단에 와갖고 이거 못 먹은 사람이. 캔다. 힘나, 힘나, 힘나.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달성감 끝내주지 않아요? 예, 네, 저런 데로 올라왔다니까 우리가. 응? 와, 미쳤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사랑하는 대기. 슬로트가 내가 찍었을게. 에이! 플랜9은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네. 플랜9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올라올 때 힘들었는데 네. 올라오고 나니까 상쾌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네. 아니 아까 그 카레 먹는 데서 환영을 막 박수 쳐주니까 아, 네. 눈물이 날라가. 주위 막 나고 했는데 네, 아우, 정말 맞아, 진짜 힘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쥐나는 건 제일 힘든 거예요. 아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네, 쥐나는 건 제일 힘든 게 왜냐면 머리가 아픈 건 좀 기다리거나 약을 먹으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쥐나는 건 어떻게 해도 안 낫기 때문에 사실 되게 걱정했는데 어떻게 또 잘 또 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페이스 조절. 혹시? 어, 아.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중보 정체. 우리 3대 나중에 네. 오비들 다 모여서 한번.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하나, 자. 둘, 셋! 이거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와. 힘드셨어요? 힘들었는데, 네. 지금 다 잊었습니다. 아, 그... 아, 힘들었지만, 네. 네, 너무 뿌듯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또 봬요. 네. 형님, 어떠셨어요? 최고! 와. 33인 전원. 전원 아니, 34명 외국인 한 명. 아, 자. 34명 전원 등반. 등반. 어, 교토 국제고 고시엔 우승하던 날 와. 33인 전원 등반 성공. 네. 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덕분에 전부 등반할 수 있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오 대표님 우리 위해서 박수 한번 쳐 주시죠. 공희준님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스폰해주신 플랜9 그 다음에 스텔스몰을 위해서도 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작가한테 스폰했어요. 세 번째 등반 어떠셨습니까? 네? 세 번째 등반 어떠셨습니까?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 좀 길게 좀 아, 해줘요. 네. 써먹게. 이게요? 네, 길게요. 아, 너무 네. 아, 너무 빨리 없어요. 저 아무도 안 나오겠어요. 편집해 주세요. 저 안 돼요. 키퍼. 이거 뭐야 이거? 실버실 것 같아요. 대박이야. 자 내려가시죠 천천히. 네. 내려가시는 거 한결 편합니다. 네. 저기 원산 보세요. 아 너무 찐데. 작품. 주의할 때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이쁜 여자 주의. 이쁜 여자 주의? 네. 와 씨 대박. 쪼리를 신고 오면 뒤에 구멍이 빵꾸가 나고요. 양말 빵꾸 났고요. 경치가 좋네요. 벌써 우리 이만큼 내려왔어. 사실 2시간 반, 3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올라오는 거는 6시간 걸렸지만 길이 이래요. 그래서 쭉쭉 미끄러지거든요. 내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슉! 슉! 이런 식으로 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길이에요. 그래갖고 아! 무릎이 아파요. 아, 너무 멋있어요. 아, 많이 내려왔는데 2시간 정도 내려왔거든요. 너무 지겨워요. 힘들고
사실 거의 다 온 거예요. 무슨 통지라고? 통지 아니에요. 제가 이리 왔어요. 네, 소리 질러! 그런데 이제 보여줘. 어떻게 됐는지. 아, 와, 이제 다 떨어졌잖아. 아니, 샌드식 올라왔네. 다 떨어졌잖아. 아, 집에 안 줬어. 아니, 그건 안 좋고, 아까처럼 이렇게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약기 오니기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